승마차님 가해 이용입니다.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왔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 직접 우리 전시장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카 이화영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특별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체어맨 W입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2009년식에 97,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데요. 오늘 이 차를 저희 유미카 장기 고객이신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오늘 저희에게 이 차를 넘겨주셨고요. 저는 오늘 그분 사업장에서 이 차를 끌고 저희 매매단지까지 직접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운행을 한 40km 정도 했는데요. 역시 체어맨 그 명성 어디 안 갑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이번 12월 달 저희 추천 차량 영상 보셨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량들 모두 소진이 돼서 12월 그대로 보내긴 아까워서 이 차량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마차 유미카의 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화영 팀장이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왔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 직접 우리 전시장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을 제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12월 달에 추천 차량이 전부 소진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차량을 12월 추천 차량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어요? 저희 유미카 장기 거래 고객이신 사장분 한 분 계세요. 근데 대형차 위주로 타셨고요. 맞아요. 이번에 요거 정리하고 새로 이제 신차 뽑으신 거 아직 계획이 안 잡히셨는데 일단은 먼저 정리하시겠다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내가 작년에도 체험맨 더블을 한 3대 정도 팔았는데 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꼭 요 차량을 타셨던 분들이 재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에 대한 그 매력을 못 잊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좋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차량에 대한 리뷰를 꼼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로? 유미카로. 네. 쪽 유미카로 꼭 전화 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차량 정보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9년 1월식 CW600 프레스티지, 주행은 97,000km밖에 안 달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은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당시 신차가는 5,300만 정도 가던 고가의 차량입니다. 사실 체험맨 하면 우리나라에서 양대 300 중에 하나인 고급 세단 차량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험맨은 벤츠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벤츠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고가의 차량이고 고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면부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대형 고급 세단인 것만큼 LED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고 문콕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후면부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체어맨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 대리등도 당연히 고급차인 것만큼 LED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 실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정말 가까이서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측면만 이렇게 놓고 봐도 문콕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정말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한데요. 원래 외관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차들은 보통 전차수분들이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차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관 관리도 깨끗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타이어 쪽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80-90% 남아있는 정말 신품 타이어입니다. 와, 진짜 거의 새 타이어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전차 부분이 꾸준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실내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딱 봐도 진짜 깨끗하죠. 정말 깨끗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먼저 체크할 부분, 주행거리 97,067km 밖에 안 달리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부분에 저는 이쪽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고급 차량인 것만큼 진짜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메모리 시트, 또 전동 시트, 요거는 뒷부분에 안마 조절해주는, 의자 조절해주는 버튼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열선, 요렇게 파란불 들어오는 거면은 통풍 시트, 여름에 굉장히 많이 쓰죠. 더워서. 이쪽에는 윈도 버튼이 꽉 들어차 있고요. 이쪽에 와서 핸들 쪽에 보시게 되면 우드 그린,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우드 그린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뭐 어떤 차든 우드 그린이 들어가 있는 차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죽도 정말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도. 이쪽에는 핸즈프리와 또 이쪽에는 오디오 볼륨 조절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쪽에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도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바로 밑에는 공조장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에어컨 높낮이 버튼이고, 바로 밑에는 리오 송풍구 온 오프 버튼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전면 전방 센서 버튼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후방 카메라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나오죠. 연식이 좀 됐는데 이 정도면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밑에 기어봉 쪽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스 하나 없습니다. 우드 그린 쪽에. 정말 깨끗하죠. 이것은 오토파킹 버튼이고요. 바로 옆에는 전자파킹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전자자동 서스펜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볼륨 조절. 물은 마시면 불과 30초 후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볼륨 조절, 10분 후 피부에, 내비게이션 한 위치, 목적지 뭐 다 있고, 핸들 박스, 그리고 차키는 두 개라는 거. 차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보조키는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재터리도 그대로 있는데요. 재터리 이렇게 꼭 눌러서 옆으로 살짝 비켜주고, 그 자리에 물병이나 커피잔을 넣을 수 있는 또 공간이 하나 있고요. 재터리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봐서 보다가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올라가서 또 천장 쪽에 보시게 되면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굉장히 밝죠. LED라서 굉장히 밝습니다. 양쪽 다 정상 작동 들어오고요.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유 트렁크. 이거는 ESP. 이거는 전자자동 제어장치. 이거는 브레이크랑 악셀 높낮이 조절이에요. 요거 보통 요거 없는데, 요거는 차가 뭐 고급차다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핸들 열선 쪽에 다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핸들 열선 이 차량은 뒤쪽에 가 있고요. 핸들 높낮이 조절도 있습니다. 핸들 높낮이 조절 작동을 해보니까 위아래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 뒤쪽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시트 조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왔다, 뒤로 뺐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볼륨 조절, 오디오 볼륨 조절 다 되어 있습니다. SBS 소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소리 좀 줄여볼게요. 공기가 깨끗해진 대신에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왔다네요. 여기 다 되어 있고, 모두 FM, AM 라디오 주파수 조절 찾는 거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수납함이 또 있네요. 요 정도면 꽤 크네요. 그리고 밑에는 공조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름과 겨울 같은 때는 기온 차이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조장치 버튼은 다 정상 작동 잘 되어 있고요.
아, 밑에 뭐 하나 또 있네요.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냉온장고입니다. 여름엔 따뜻한, 아, 여름엔 차가운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그리고 전체적인 시트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후열 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가 통통하니 그대로 신차 느낌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천장 쪽으로 한번 비춰보면은 천장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역시 뒤쪽도 LED 등 다 정상 작동되고요. 거울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 뒤 후열에도 거울이 있는데요. 제가 보이네요. 거울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담배빵 하나 없이, 아,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전 차주가 아마도 흡연을 안 했나 봅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그러면 실내와 실외는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고요. 다음에는 하부 쪽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만 깨끗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부 쪽에 누수, 뭐 부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리뷰에 이어서 하부 체크 해드리려고 저희가 늘 방문하는 공업사에 도착했습니다. 하부 방청제, 부식 방지제 뿌리고 계시고요. 타이어는 편마모가 없어서 주행 시 타이어로 인한 하부 소음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하부 구조에서도 부식이나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09년식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인 저희 유미 이사님의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누유 누수 없이 깨끗합니다. 배기라인 따라 쭉 들어와서 보시면 미션 끝단이 보이고요. 이 부분이 미션 오일 팬인데요. 누유가 생기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미션 오일 팬입니다. 쭉 따라서 엔진 하부 쪽으로 보면 주행거리 납게 깔끔합니다. 체어맨이 누유가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저희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제가 차량을 매입해왔지만 수많은 차 중에서도 유미인사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 부식이나 휨 없이 양호하고요. 하부 구조물 역시 양호합니다. 연식 대비 매우 깔끔해요. 무사고 차량답게 사이드 멤버의 교환이나 판금 흔적 없고요. 휠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10년 된 차량이라고 생각될까요? 이 정도 컨디션이 되어야 유미카의 추천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미션 엔진 쪽 미세 누유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뒤쪽 하부 구조물 양호하고요. 뒤에서 보시면 백판넬 부위인데요. 작업 흔적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륜 차량답게 뒷타이어가 먼저 마모가 일어나는데요. 앞타이어는 50% 이상 트레드 남아있는 상태고요. 편마모나 특이사항 없이 얼라이먼트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출고 시에 타이어 관련 점검은 저희 유미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증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엔진 주요 부분 살펴보면서 하부 살펴보기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누유 누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 유미카는 차량 입고가 되며 완벽 관리 점검으로 새로운 주인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차로 준비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우리 유미 이사님과 함께 좋은 차량 구매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